운동 가기 전에 오늘의 머슬한팀 어때? 오늘은 최근 인디프로에서 1위를 한 블레싱 아우디브의 하체 운동 루틴과 꿀팁을 소개해볼까요? 이전 영상에서 닉과 하체를 할 때도 말했지만 바벨 스쿼트를 무리해서 하다가 부상을 당한 이후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해. 그래서 이번 루틴에도 바벨 스쿼트는 없지만 어떻게 강력하게 키워서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 아, 형님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할게. 아무튼 블레싱은 첫 번째 운동을 스탠딩 레그컬로 햄스트링을 대워준대. 이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는 한쪽 다리씩 햄스트링을 수축해줌으로써 하체로의 펌핑을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어서라고 해. 이렇게 싱글레그로 선피로를 한 후에 다음 운동으로 라잉 레그 컬을 한대. 볼 때마다 느끼지만 프로 선수들은 햄스트링을 더 신경 써서 조지고 단련시키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일반적인 하체 운동에서는 전면의 개입이 크기 때문에 데테이드는 따로 집중해서 조지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런데 보다 보니까 부김에는 머리와 하체의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 레그 컬을 하면서 헤드 컬도 같이 해주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 아무튼 이전 운동과 이번 운동을 한두 세트씩 가볍게 웜업으로 진행해주면서 자극 위주로 진행했다고 해. 그리고 다음 운동으로 레그 익스텐션과 바벨 워킹 런지를 슈퍼 세트로 진행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진행하면 정말 강력하면서 고통스럽다고 해. 그나저나 항상 보면서 느끼지만 부김에는 재미있기도 하지만 운동을 정말 빡세게 죽을 듯한 표정으로 하는 것 같아. 그 이유에 대해 자신의 철학을 말해주더라고. 그가 말하기를 뭐든 더 나은 성장과 진전이 있길 바란다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고난과 역경을 즐기면서 불편함을 느껴야 한대. 또한 도달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목표를 잡고 그것을 쟁취하겠다는 생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진행한다면 더 큰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해. 그래서 자기는 이런 식으로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더 빡세게 운동을 한다고 해. 확실히 보디빌딩 선수들의 멘탈은 성공한 기업가들 못지않은 것 같아. 아무튼 양쪽에서 코치와 다른 선수가 용기를 주면서 레그 익텐과 런지를 강하게 3세트를 조져준대. 그런데 이 운동까지가 저중량 고반복 위주의 선피로 운동이었다고 하네. 어쨌든 다음 운동으로 벨트 스쿼트를 한다고 하더라고. 이 운동에서 집중적으로 조지는 부위는 엉덩이와 하체의 코어라고 해. 허리는 곧게 편 상태에서 손으로 보조 없이 진행해주는 것이 핵심이래. 동작 시에는 무릎 부상의 여파로 딥 스쿼트까지는 진행하지 않고 수행했다고 해. 그리고 부김에는 세트 중간마다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퍼포먼스 향상에도 좋고 부상 방지에도 좋다고 해. 실제로 배 스트레칭을 보니까 정말 유연한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옆에 있는 선수를 가리키면서 얘는 스트레칭을 너무 무시해서 그저 뻣뻣한 돌덩이 같은 게 완전 닉 워커 같다고 농담을 하네. 아무튼 다음 운동으로 싱글 레그 컬을 한다고 해. 아마 누군가는 힙프레스 머신인데 명칭도 모르냐며 비난하겠지? 근데 부기맨이 레그 프레스로 활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 거야. 그래도 이 운동의 주요 부위는 엉덩이이고 하체 코어를 함께 단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더라고. 그가 보통 한쪽씩 하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보다도 자신의 한쪽 무릎 때문에 온전히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다시 큰 부상을 입을까봐 한쪽씩 집중해서 조져주는 거래. 여기서도 그렇게 진행하면서 그의 코치가 반강제적으로 부기맨을 작살내고 있는 게 보이지? 아우 시끄러워 죽겠어. 이제 다시 초반에 했던 라잉 레그 컬로 햄스트링을 조진다고 해. 여기서는 4세트를 진행할 거고 가볍게 자극 위주로 한다고 하더라고. 이제 다음 운동으로 레그 프레스와 머신 어덕터를 숏발세트로 조지고 마무리를 한다고 해. 이번에는 3세트를 빠르게 조지고 끝낸다고 하는데 정말 어덕션을 빠르게 하네. 이렇게 운동을 마무리하고 포징 연습을 하면서 펌핑도 더 이끌어낸다고 해. 근데 영상을 보는 내내 부기맨이 힘을 내는 방법을 하나도 알아냈어. 뭔지 궁금하지? 그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펌킹과 비치를 지속적으로 외치면서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 뭐 가끔 엄마도 쳤던 근데 그건 넘어가도록 할게. 아 혹시 벌크업이나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아래 설명란에 남겨둔 미트리 링크를 타고 가서 오모한님 추천인 코드와 함께 회원가입이라고 최대 71% 자동 할인 적용으로 맛있는 건강식품들을 구매해서 먹어보면 어떨까? 어쨌든 이렇게 블레싱 아우디브의 하체 운동 루틴과 꿀팁을 알아봤어. 형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오늘의 머슬아님은 여기까지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뜨끈하길 바랄게.